기준이랑 서현이 만나는 장면. 아, 거기. 네. 그 어떤 의도로 쓰신 거예요? 그냥 기준이를 통해서 네가 치유받는 과정을 인물로 보여주는 거야. 그냥. 아니 근데 이렇게 주체적인 여성이 죽은 남자친구 환상을 보면서까지 자기 삶을 선택 못하고 끌려다니는 게. 그러니까 기준이가 환상으로까지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를 하잖아. 네 삶을 살라고 애원하면서. 그럼 네 삶을 살면 되지. 왜 절절하게 기다리고 아프고 슬퍼해야 되냐는 거죠. 조선시대 열여전도 아니고. 조선시대 열여전이 아니고 모험 어드벤처니까. 모험 어드벤처니까. 그럼 모험을 하러 떠나가야지. 시리어스해지지 않으면 돼. 그냥 않으면 그냥 돼. 그리고 너는 그게 되는 배우야. 그냥 걱정하지 마. 원래 배우는 그냥 어떤 작품을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이게 하는 게 니들 하는 일이잖아. 그쵸. 아니 뭐 감독님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셨겠죠. 아니 넌 그냥 잘할 거야.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그래 고맙다. 배 안 고파? 밥 먹으러 갈까? 네 좋아요. 뭐 먹고 싶어? 뭐 맛있는 거 있나? 닭볶음탕. 닭볶음탕? 한번 먹을까? 이런데 원래 닭볶음탕 맛있잖아. 그래, 먹으러 가자. 나가보자. 어디쯤으로 가는 거야? 좀 나가보면